안녕하세요. 이재부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다이소의 마법 혹시 아시나요? 급하게 살 게 있어서 들어가면은 내가 생각했던 물품보다는 몇 개 더 사고 있는 자신의 모습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이 다이소에 가면은 이거 언젠가는 한 번은 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에 그냥 지금 싸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같이 살까? 이런 생각이 이제 몇 개 더 집에 오게 되는데요. 자,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의 다이소보다 제품들의 크기가 작고 또 디자인에 신경을 쓰는 편이라 구매 욕구가 매우 더 상승하게 됩니다. 자, 손나 일본 문화, 오늘의 주제는요, 일본의 대표 100엔샵입니다. 자, 그럼 랜선 쇼핑하러 바로 가시죠. 일단 100엔샵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100엔샵은요, 말 그대로 100엔, 이 100엔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자, 일본은 부가세가 뭐 따로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0엔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자, 100엔샵에서도 우리나라의 다이소와 같이 300엔 또는 500엔과 같은 물품들을 볼 수 있긴 해요. 자, 하지만 뭐 일본은 물품이 워낙 다양해서 그런지 그 비율이 극명하게 적다는 점. 자, 이제 그럼 제일 대표적인 다이소 먼저 쇼핑해 보실까요? 자, 일본의 대표 100엔샵, 다이소의 대표적 가성비템 감자칼입니다. 뒤처리가 쉬운 껍질이 흩어지지 않는 감자칼, 칼이 일단 제 마음속에 1위입니다. 또 과자 먹고 밀봉할 때 간편하게 밀봉해주는 이지 실러, 전자레인지에서 만들 수 있는 계란말이, 그리고 얇은 종이부터 두꺼운 박스까지 고정해주는 회전 스테이플러까지, 가벼운 마음에 그렇지 못한 손이 되지 않으면 정신 딴디 챙기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은 다이소의 상위 버전 세리아입니다.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DIY나 셀프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에게서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내추럴한 디자인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같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세리아. 자, 사면 좋은 물건은요, 바로 셀프 인테리어에 좋은 포인트 스티커와 그릇입니다. 특히 이 그릇은요, 예뻐. 너무 예뻐. 이게 100엔이라고? 거짓말. 이외에도 주방용품으로 특화된 내추럴 키친과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300엔 샵까지 다양한 종류의 생활소품점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방문하시면 한 번쯤은 이런 특색 있는 생활소품점에서 퀄리티 좋은 제품들을 많이 건지셔가지고요, 현명한 소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와 많은 부분이 비슷하지만 다른 일본에서 살아남기, 지금까지 시사일본어 학원의 이재복 강사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용.